반대로 외식업계는 거리두기 같은 방역 대책에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화색이 돋았을 것 같은데 외식업계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경계심 섞인 방침을 내놨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권장하겠다는 얘기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 빕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의 경우 손님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손님이 줄지어 이용하는 뷔페식 샐러드바라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마스크는 물론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는 등 지금의 정책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뷔페식이 아닌 업체들도 마스크 착용 방침을 굳이 없애진 않을 계획인데요. 교촌치킨과 아웃백 등 관련해 새로 변경한 지침이 없는 만큼 기존의 착용 정책을 이어갑니다. 스타벅스도 일단 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요. 음료 픽업대와 계산대 등 손님과 대면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측은 개별 업체마다 정부가 개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한 세부 정책은 시설 주체, 그러니까 각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외식업계는 여전히 하루 2~3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사 매장에서 감염이 확산될까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서비스업 특성상 착용을 요청해도 거부하는 손님을 제재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